학생들이 1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리려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신현 씨는 좀 학교폭력과 거리가 좀 멀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서 이런 점들을 제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이런 게 가장 슬픈 현실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블루셔츠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한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한다. 여기 한 줄이 있어요. 친구야 사랑해. 이게 가장 함축적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날 2011년 미스코리아진 이성애 씨도 행사에 동참했는데요. 어린이들과 함께 빠빠빠 플래시몹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춤을 전혀 몰라가지고 혼자 헤매고 있었는데 그래,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치니까 재밌고요. 가사 개사 잘한 것 같아요. 학교폭력 없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앞장선 신현준 씨.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학교폭력 근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영원히 상처로 남는 학교폭력 근절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첫 방송한 2013 하반기 최고 기대작 상속자들 요즘 대세 종합 선물 세트 상속자들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한 대세 배우들이 상속자들로 뭉쳤습니다. 여기보다 네가 더 안 히트 제조기 강신용 PD와 김은숙 작가가 손잡은 드라마 상속자들은 한 고등학교 안에 계급으로 나뉜 학생과 부모들의 이야기인데요.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돌아오지도 말고. 일단 20대가 이제 저도 올해가 지나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네. 조금 더 밝은 역할, 네. 좀 더 어린 역할 네. 해보고 싶어서 좀 더 어린 역할 좀 무리가 있지만 네. 고등학생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돼. 극중 이민호 씨의 이복형 김원 역할을 맡은 최진혁 씨.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3살. 그러나 실제로는 고작 2살 차이랍니다. 데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랑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어린 캐릭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 억울하죠. 근데 이런 얼굴이 오래간대요 원래. 나이 먹어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네. 유일한 희망이에요. 들어가 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엄마 한계의 역할의 김성령 씨. 네 집에 제 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작은 사모님 소리 좀 듣더니 진짜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내가 있는 한 넌 죽는 그 생각까지 내 남편 동고녀야. 홀대를 받아도 굴하지 않는 동안 미못 비결이 대체 뭐예요? 질문이 지겨워요. 제가 왜 안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피부과 갔다 왔어요 저. 정말 솔직하죠. 양쪽으로 제가 이렇게 딱 길을 받아가지고 저는 촬영장에 왔다 가면 몸이 깨우네요. 그러겠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동안미모 간직하세요. 드라마에서 삼각 로맨스를 선보일 새 주인공. 그러면 민호 씨와 우빈 씨 중에 두 상대 배우 중 실제 박신혜 씨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빠질 수 없죠. 네. 어떻게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 좀 넣으시고. 네. 쳐다봐요. 신혜의 센스를 한번 봐야죠. 네. 그때 불꽃 같은 눈빛을 쏘는 김우빈 씨. 무섭게 봐, 우빈아. 과연 박신혜 씨의 선택은? 아, 전 남자다운 진영 오빠가 더 좋더라고요. 갑자기. 네, 박신혜 씨 순발력 좋네요. 네. 지금 제 돈으로 생색 내시는 거예요? 던져도 막. 뛰어난 재력과 지성을 갖췄지만 태도는 삐딱한 최용도 역할을 맡은 김우빈 씨. 지난 3월 런닝맨 출연 당시 맛봤던 굴욕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답니다. 제가 너무 굴욕을 당해가지고
작가님께도 아, 저 한 번만 더 나오게 해주세요 막 부탁을 드릴 수 있어요. 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억울하고. 왜 그랬어?